뭐 정말 모두의 연구소하고도 굉장히 많은 게 엮여져 있었던 역사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아, 좀 안타까운 것도 있고 아까운 것도 있고 진짜 너무 그런 게 많아갖고 지금 지나고 나니까 좀 되게 아쉬운데,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론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알려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비즈니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비즈니스는 진짜 별의별 게다 나올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이제 엔젤 투자도 많이 하고 한 160개 가까이 투자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K2G 테크펀드라고 저기 투자하는 펀드도 실리콘밸리에 같이 가지고 있어서 투자도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시드 투자하고 제일 처음에 이런 거를 하는 거는 결국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고 조직의 이야기고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성장했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포커스는 다른 데에서는 이제 그에 맞춘 것들을 할 텐데, 모두연구소에서만큼은 사람들하고 조직에 대한 이야기, 약간 지난 한 2017년 정도부터, 정확하게는 알파고부터 시작해 2016년 정도부터 약한 7년 정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자, 한번 그래서 옛날 얘기 보듯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시작은 원래 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딥러닝 나왔던 제프리 힌턴 교수 슈퍼비전 팀 얘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알렉스 크리젭스키 같은 친구도 나오고, 지금 DNN 리서치 하면서 저기 오픈 AI를 만든 이제 연구자들 이야기도 하고, 뭐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 이게 2016년 3월달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3월 맞네요. 2016년 3월달에 있었던 세계 대결 알파고 사건이죠. 알파고 사건과 함께 뜬 회사가 있죠. 그게 어디죠? 예,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뜹니다. 딥마인드가 이제 떠오르면서 강화학습, 일반인들한테 드디어 AI가 굉장히 알려지는 이제 계기가 됐죠. 비슷한 시기에 딥마인드를 2013년 말인가 아마 영국에 출발했는데, 구글이 딱 알아보고 앞으로 딥러닝 될 거니까 얘네한테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투자를 해서, 강화학습의 명가였기 때문에 강화학습 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죠. 그랬는데 이제 2015년 되니까 이제 아까 말한 요 딥마인드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픈 AI의 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지금 보니까 큰 회사들, IBM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 당시에는 페이스북 AI 리서치라고 했는데, 제프리 힌턴 교수 구글에 가고 그다음에 얀느쿤 교수 페이스북 가고 이러면서 거대 기업이 모든 걸 차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모입니다. 특히 여기 투자자 그룹에 있었던, 이게 그냥 저절로 막 넘어가네요. 맞아요? 네. 이게 그 연구자 그룹하고 투자자 그룹하고 엔지니어 그룹하고가 공동 창업을 하게 되는데, 2015년 말에 처음에 시작은 여기 샘 알트만이라고 지금 이제 오픈 AI 대표하고 있는 친구가 시작을 하게 되죠. 원래 Y 콤비네이터라고 그 실리콘밸리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했었던 사람인데, AI가 세상을 바꿀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것들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풀타임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앨런 머스크한테 하게 되죠. 앨런 머스크가, 아, 그러면 내가 나도 좀 돈을 줘가지고 만들어 볼수 있겠다 하겠다 해가지고 앨런 머스크가 뛰어들면서 유명한 사람들을 왕창 데리고 와요. 여기 있는 샘 알트만은 아까 말한 그 Y 컴비네이터 출신인데, 자기가 한번 엑시트 했거든요. 엑시트 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로 왔다가 대표가 됐었던 사람이고, 트레버 블랙웰, 제시카 리빙스턴 이런 사람들은 다 Y 컴비네이터하고 관계된 뭐 투자자 뭐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리드 오프만은 아시죠? 링크드인 창업자, 링크드인 창업하신 분이고, 일론 머스크 있고, 피터 틸은 이제 페이팔 마피아의 수장이죠. 페이스북 투자 한 사람이기도 하고, 제로투원이라고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쓴 사람이기도 하고, 일단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댔어요. 그다음에 연구자 그룹이 있는데, 연구자 그룹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안드레이 카파치, 지금은 테슬라 있다가 다시 또 오픈 AI로 이번에 왔습니다. 그리고 더 킹마라고, 저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사람이고 이따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지만 VAE라고 하는 기술 만든 사람입니다.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디퓨전 기술의
힌트를 제일 처음 제공한 기술이에요. 그게 네덜란드 친구들이 했고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네덜란드, 독일 이쪽 나라 애들이 되게 잘했어요. 요거를 그 관련된 것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고 존 슐만은 강화학습 쪽 원래 했었던 사람이고 일리아스 스케바 지금 이제 치프 사이언티스트가 됐죠. 그리고 자렌바까지 다 되게 유명한 연구자들인데 이 연구자들은 이제 연구자들이 진짜 필요하니까 투자자들은 돈을 대고 저 사람들을 이제 묶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페이퍼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오픈 AI도 뭔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냥 연구해서 이거 페이퍼 내는 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럼 누군가 이제 엔지니어링도 하고 뭐가 만드는 사람이 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렉 브록만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렉 브록만은 스트라이브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결제 솔루션 스트라이브라고 뭐 페이팔만큼 유명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외국 결제할 때 스트라이브 뜨는 거 보실 수 있을 건데 CTO 출신이었는데 AI 쪽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CTO 이 스트라이브 CTO도 하고 뭐 여러 회사를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AI에 꽂힌 거예요. 앞으로는 AI가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AI 내가 하고 싶은데 연구도 안 해봤고 그러니까 무작정 쫓아가가지고 이제 저 사람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게 돼가지고 자기가 맡아 자기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오게 되고 빅키청도 원래 스트라이브에서 개발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파멜라 바가타 저 사람도 엔지니어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출발해 처음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문제가 이 세 사람이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가 돈 되는 사람. 저희 세마트만 지금 CEO, 저 일리아스 스케바 저기 칩 사이언티스트 가장 이제 논문 많이 쓴 사람. 그러면서 뭘 만들려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라고 만들었죠. 구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회사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그런 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아까 그 연구자들 있잖아요. 연구자들 이 사람들 대다수 상당수가 강화학습 쪽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강화학습 쪽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강화학습 관련된 쪽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 강화학습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또 심지어는 우리 알고 있는 그때 유행이 알파고가 되면서 강화학습이 제너럴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으로 진행한다고 보면 제일 중요한 거라고 믿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 당시에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 그때 이제 강화학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를 또 그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쟤네들이 다 파트타임이었어요. 샘 알트만도 Y 콤비네이터 대표로 있어서 뭐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풀타임으로 조인한 게 아니었고 일리아 서스케버는 구글에 있었거든요. 구글 AI에 그대로 있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연구자들 대다수가 아직까지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거나 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장소를 빌려가지고 뭐를 하고 사람도 뽑아오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렉 브록만이 나서요. 이 친구가 그래 저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그렉 브록만인데 나는 뭐 구글에 있지도 않고 어차피 스트라이프도 그만뒀고 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리크루트 할게요. 그럼 누굴 데리고 오면 되나요? 그랬더니 이분 아시는 분 요시아 벤조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저기 뭐 인공지능 3대 제일 유명하신 분들 이야기할 때 제프 린턴, 얀 누쿤 그리고 요시아 벤조 교수인데 왜 이분을 찾아갔을까요? 제프리 힌트는 구글을 돕고 있고 얀 누쿤은 페이스북을 돕고 있거든. 이 사람만 아직 뭐 한마디로 큰 회사에 특별히 마이크로소프트 가끔 어드바이즈 하긴 했지만 뭐 이렇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없는 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달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프리 이분이 이제 갑자기 요시아 벤조 교수가 이제 명단을 주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얘기를 해봐라. 근데 니네가 큰 회사들만큼 연봉은 못 줄 테니까 비전과 이런 여러 가지를 가서 얘기를 해봐.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만한 애들을 좀 얘기해 줄게 해가지고 이제 리스트를 주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이제 모으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렉 브록만이 처음 시작했을 때의 모습인데 이게 첫날 이게 아파트랍니다. 자기 아파트. 자기 아파트에 그냥 오프식 구할 수도 없어갖고 그냥 거실에다가 소파랑 뭐 이거 해가지고 아 그냥 우리 일을 시작합시다. 그런데 시작을 막 하려다 보니까 화이트보드조차 없어갖고 그때 화이트보드 처음 사왔대요. 이렇게 사오고 이렇게 일을 시작을 한 게 오픈 AI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 하면 이딴 걸 만들었죠. 네, 한마디로
보니까 다들 리서치 페이퍼들 많이 쓰고 하는데 강화학습이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이걸 오픈 AI 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돌아갈 수 있는 테스트 환경부터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연구자들 고고하게 논문이나 쓴다고 이딴 거 안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이런 거 좀 만들어서 공급해야지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연구에 페이퍼에게서 이 그림들 비슷한 걸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때 강화학습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 그림들 되게 많이 봤을 건데 왜냐하면 이거 갖고 테스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오픈 AI가 제일 처음에 강화학습 테스트 환경 같은 걸 만든 걸로 시작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유명해진 건 이걸로 유명해졌죠. 2019년에 오픈 AI가 오픈 AI 5 도타 2 세계 챔피언을 이겨버리는 이제 요 앞에 딥마인드가 스타크래프트 그거 왕창 이기는 그거 나와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오픈 AI가 리런이라고 하는 이 되게 유명한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저 팀 이름인가봐요. 이게 그 그림인데 이때 뭐 최고의 그 팀워크를 보여주면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딥마인드에 대항하는 오픈되어 있는 강화학습 집단 뭐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었던 곳입니다. 자, 그리고 2017년에 아까 처음에 조인했던 사람 중에 안드레이 카파치가 앨런 머스크의 게임에 빠져갖고 테슬라로 넘어갑니다. 테슬라로 넘어가서 테슬라의 그 이제 오토파일럿하고 이제 오토 드라이빙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AI 리서치 최고 자리에 오르게 되고 이때부터 앨런 머스크하고 사실은 오픈 AI가 조금씩 틈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렇게 그 인류를 위해 어쩌고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 중에 뛰어난 엔지니어 한 명을 데리고 간 거잖아요. 자기 회사를 위해 데리고 가니까 약간 좀 미묘하게 이제 서로 약간 뭔가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뒤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돈이 모자르고 인력은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언제까지 뭐 이상만 가지고서 얘기하기가 어렵다. 샘 알트만은 또 투자했던 사람이니까 뭐 그 스톡옵션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겠고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딜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딜을 2019년에 했을 때 뭐 사이가 나빠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거 하면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대신에 이제 내가 그동안 오픈 AI한테 준 돈은 그냥 기부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도와주는 형태 뭐 그런 구성 그런 형태가 되죠. 그러다가 2017년에 엄청 중요한 페이퍼가 나오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AI 인공지능판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이 Attention is all you need. 이게 사실은 제목 장사한다고 막 욕도 먹고 그랬어요. 보통 논문 제목을 저렇게는 안 하잖아요. Attention is all you need가 뭡니까? 그래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그냥 많이 쌓아가지고 하면 다 되더라라고 하는 획기적인 논문이 나오게 되죠. 이게 구글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저자들 이름이에요. 예, 이따가 이 사람들 다 어디서 뭐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시 바스와니가 이제 1저자고요. 예, 그 다음에 노암 샤지어, 그 다음에 니키 팔마, 제이콥 우스코레이트, 그 다음에 라이언 존스, 에드리안 고메스, 루카스 카이저, 그리고 일리아 폴로스킨까지 이 중에 지금 구글에 남아있는 사람은 라이언 존스밖에 없어요. 이 사람만 남아있고 저기 일리아 폴로스키는 2017년에 이걸 조직장이었는데 저 사람 갑자기 블록체인에 빠져가지고 예, 나가가지고 회사를 하나 만들게 되죠. 그게 니어 프로토콜이에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돈 엄청 벌었을 거예요. 니어도 잘 되고 있으니까. 여튼 이게 이제 시작 포인트인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의 그 이 세 가지 갈래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먼저 파악을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 세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하죠. 슈퍼바이스, 언슈퍼바이스, 강화학습 이 세 가지를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목적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철학이 너무나 달라요. 슈퍼바이스 러닝은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어떤 태스크를 줬을 때 그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디파인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 개고양이 문제를 풀어라고 하면은 사진을 주고 겐지 고양인지를 풀라고 하는 문제가 정의되어 있잖아요. 문제가 정의되어 있고 그에 맞는 답을 제공을 하게 되면 데이터만 충분하면 어떤 태스크든지 인간보다 잘한다. 이게 슈퍼바이스 러닝이 증명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근데 문제가 뭐죠? 생각보다 이런 데이터를 얻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다 비용입니다. 이거 다 비용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딱 정해. 그러니까 딱 그 문제를 정의하지 않으면 답을 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슈퍼바이스 러닝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강화학습이 한참 뜨고 있었는데 강화학습은 데이터가 없을 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승패가 명확하다든지 뭐 이럴 때는 굉장히 좋죠. 예, 그래서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 적용하면은 잘할 수 있는 종류이기도 하고 근데 저거 역시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어요. 그에 비해서 여기 있는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제가 사실 박사학위가 이쪽인데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데이터 기반이거든요. 한마디로 데이터가 충분히 많으면은요 거기에서 특성을 뽑아내고 그것들을 가지고서 그룹핑을 하거나 이제 이런 거라서 사실은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용어가 좀 바뀌긴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은 그리고 우리 뇌가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작은 데이터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차원의 데이터를 그보다 조금 저차원으로 꾸겨넣는 작업에 더 가깝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거나 네이밍을 할 수 있게 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또 연결을 하거나 의미를 지울 수가 있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심볼을 하 또는 토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벡터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숫자 덩어리죠. 숫자 덩어리, 숫자를 줄이는 작업이에요.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게 거의 모든 것의 내용이고 다만 전에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논리니어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뭐 분포에서 초공간도 많이 나오고 뭐 복잡한 분포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잘 아시는 것과 같이 GPU가 발전하게 되면서 선형으로 숫자를 그냥 맨몰하는 게 가장 빠르게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다 치환해서 해버리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의 딥러닝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 그 숫자 있죠. 그 데이터 숫자가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데이터 양 자체가 많아지면 좋으니까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곳들한테 되게 유리해지는. 근데 데이터가 많고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은 곧 인프라가 빵빵해야 되는 얘기가 되고 인프라가 빵빵한 곳들한테 유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반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잠깐만요. 갖고 와서 시계를 좀 보면서 하자. 이게 그 유명한 제가 AI 강의할 때 많이 쓰는 얀누쿤의 케이크인데 2016년부터 이걸 이제 키노트 할 때마다 발표를 해서 저는 한 서너 번 봤어요. 너무 많이 봐갖고 얀누쿤 발표할 때마다 이거 끄내기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어요. 이것 때문에. 왜 2016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알파고. 그죠? 알파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했거든. 체리. 저 케이크로 표현을 하는데 저 위에 저 조그만 체리가 강화학습이야. 맛있고 뭐 되게 멋있어 보이고 뭐 그런데 되게 그 케이크의 퍼센트로 보면 작은 뭐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슈퍼바이스 러닝, 이 아이싱, 바깥에 있는 저 크림, 크림들 맛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게 슈퍼바이스 러닝이고 언슈퍼바이스 러닝 또는 자기는 프리딕티브 러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안에 있는 빵이다. 케이크 전체의 빵, 진짜 제일 양도 많고 저게 한마디로 인텔리정수의 정수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인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이야기는 인텔리전스의 핵심은 프레딕션 하는 거다. 앞으로 뭔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이거 해야 돼 라고 이제 열심히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지 여기 밑에다가 그 강화학습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오펜시브하게 들릴지도 모르는데라 뭐 이렇게 좀 사족을 좀 달아요. 이렇게 2016, 17, 18 막 이렇게 막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2019년에 야 저는 이때 이제 IEEE 이때 제일 처음 했대는데 내 기억에 저는 이걸 언제 봤냐면 뉴립스 2019년 때
그때 발표하는 거 봤을 때 이 얘기를 처음 봤어요. 그때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슈퍼바이스 러닝하고 언슈퍼바이스 러닝의 중간이에요. 중간. 언슈퍼바이스 러닝은 뭐예요? 답을 주지 않는 거잖아요. 답을 주지 않으면 사실은 학습할 수 있는 거리가 없으니까 클러스터링에서 모아서 이걸 이거하고 비슷한 거를 찾아낸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학습시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지도를 하지 않아도 생각보다 지도 가능한 데이터만 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어떻게? 중간애를 비우거나 선후관계를 바꾸거나 등등등등을 하면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에 여러분도 구멍뚫기 해가지고 채우기 해보셨어요? 구멍뚫기 괄호넣기 시험 문제 같은 거. 그거는 사실은 정답이 그냥 그 텍스트 자체죠. 구멍 뚫은 거가 문제고 구멍에 채워진 가로 채운 게 답이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 자체가 답이잖아요. 그게 셀프 슈퍼바이즈예요. 예를 들어 앞에 거하고 뒤에 거도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면 그것도 원문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종류들을 충분한 숫자를 많이 넣어서 학습을 시키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질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서 앞으로 미래를 예측을 하거나 바뀌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요 얘기를 하는 시기에 이 친구가 오픈 AI에서 등장을 하죠. 알렉 레드포드인데 사실 진짜 중요한 친구거든요. 진짜 중요한 친구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친구가 올링공대 출신인데 보스턴에 단과대학교 있어요. 올링공대 출신이고 학부 다닐 때는 겐이라고 하는 그 연구 있거든요. 간이라고 하는 그 생성형 AI 그거 좋아해가지고 원래 기타리스트, 아티스트 출신이고 그래서 이렇게 데이비타라고 이제 그 겐 같은 거 많이 올리는 친구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 생성해서 올리고 막 이런 거를 트위터에 많이 올리고 그랬던 친구예요. 그랬는데 오픈 AI에 엔지니어로 학부 졸업하고 합류를 해요. 학부 막 졸업하고 합류를 했기 때문에 20대, 지금도 20대일 거예요. 아직도. 가가지고 초기에는 아까 오픈 AI 짐 같은 거 만드는 거 이거 코딩 필요한 그냥 그 환경 만드는 작업이니까 그거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기도 했고 그 제프린턴이라 얀누쿤이 얘기했던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보고 있었는지 트랜스포머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프리트레이닝으로 많이 때려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인튜닝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이거예요. Improving Language Understanding by Generative Pre-Training. 이게 GPT입니다. GPT 논문 2018년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 친구가 1저자고요. 그 뒤에 이제 4명이 이제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 멀티모달이라 그러는데 멀티모달리티, 그 이미지하고 언어를 같이 엮어서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연구가 클립이라고 하는 연구가 나옵니다. 이게 커넥팅 텍스트 앤 이미지, 이게 오픈AI 홈페이지 가서도 보실 수 있고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도 클립 쓰는 거라서 이건 2019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것도 얘가 1저자입니다. 이 친구가 1저자예요. 그래서 제일 뛰어나고 중요한 그 연구자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미국답게 연구자들 중에 수조버에서 바깥에 안 나다니고 커넥션도 잘 안 하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숨은 이제 공로자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2019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오픈 AI에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을 하게 되죠. GPT가 1에서는 잠깐 그랬는데 2부터는 정말 재밌는 글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 GPT-3가 나와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2019년에 투자를 했으니까 GPT-2 정도 막 되고 있는 데모를 보고 투자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샘 알트만하고 사티아 나델라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둘이 손을 잡게 되죠. 가장 손을 잡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빅모델로 갔기 때문에 트레이닝 인프라가 필요한데 애저 클라우드로 돌리기만 하더라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연봉도 그렇고 얘네들 비영리처럼 출발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과감한 투자와 함께 인프라를 제공을 해주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손을 잡게 되죠. 자 그럼 챗GPT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두 가지 기술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GPT 3.5
3의 그 다음 버전 정도 되는 건데 이거하고 강화학습 중에서 이제 그 휴먼 피드백이 들어간 버전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은 뭐라 그랬어요? 슈퍼바이스하고 언슈퍼바이스 러닝의 중간 언저리에 있는 뭐라 그랬죠? 이제 그게 이제 GPT에 해당하는 거라면 이건 뭐예요? 강화학습이잖아요. 강화학습인데 인간까지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짬뽕된 복합기술이죠. 아까 분류했었던 걸 여러 개를 동시에 써가지고 진행하는 거고 GPT는 이렇게 생겼죠. 프리트레이닝에서 이게 3 같은 경우엔 175 billion 파라메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1750억 개의 파라메터를 갖고 있는 거고 이거에 굉장히 커다란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켜요. 아까 말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리고 파인튜닝 작업을 간단한 게 뭐 예를 들어 English to French translation 같은 걸 하면 요거 작업에 딱 맞춰가지고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어떻게 이걸 비유를 하냐면 원래 그 머리 좋은 애들 중에 기억 용량이 뛰어난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백과사전을 다 외워서 공부를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사회 과목을 가르쳤으면 사회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각 과목 할 때마다 다 잘할 가능성이 높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일단 베이스 모델로 프리트레인으로 왕창 갖고 있으면 대화를 잘하는 기술을 가르친 게 챗GPT고 예를 들자면 뭐 번역을 잘하는 번역 관련된 걸 파인튜닝을 하면 번역을 잘하게 되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뭘 해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퓨샤 트레이닝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몇 개 좀 적게 하고도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하는 트랜스퍼러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또 그런 거를 되게 잘한다는 걸 찾아내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큰 회사들이 이거 봐라. 그러면 옛날처럼 따로따로 목적을 정해가지고 만들 게 아니라 커다란 모델을 이때는 빅모델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어요. 지금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 시작을 했는데 빅모델로 만들고 그러면 각각마다 하나씩 파인튜닝 하면 되겠네. 이거는 이제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이게 2020년인가 발표했을 때 그 장표인데 딱 그 포탈 기업이 눈독 들이기 딱 좋은 구조죠. 그래서 이게 우리 클라우드를 이용한 여러 서비스의 살길이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큰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네, 이게 이제 GPT고 GPT가 일종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어떤 뭔가가 됐고 그걸 대화를 하든 쇼핑 추천을 하든 뭘 하든 뭐 여러 가지로 쓰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치고 강화학습은 뭐 너무 저기 시간 많이 드리긴 좀 그렇고 그냥 이렇게 환경에 생선 던져주면 고양이가 앉았다가 걷게 만드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러면 이제 리워드를 잘 주면 얘가 뭔가를 하게 만드는 거를 학습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강화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강화학습이 진짜 여러 가지를 잘하는데 리워드 엔지니어링이라 그러는데 저 리워드를 잘 만들어야 돼요. 리워드 잘못 만들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 보트 경주를 하는 건데요. 보트 경주라고 하는 거는 스타트에서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강화학습을 시켰더니 제가 스타트에서 원래는 저렇게 트랙을 돌아야 되는데 이게 돌아야 되잖아요. 안 가고 그냥 시작점과 끝점을 그냥 터치다운하고 있죠. 이게 제일 빠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반칙이죠. 근데 컴퓨터 리워드에다가는 이게 반칙이라고 얘기한 적 규칙에 그런 거 있냐? 라고 예를 들어 얘가 들고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럼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인간이 보기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 골의 미스얼라인먼트 그런데 AI의 나중에 위협의 가장 큰 윤리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나타날 거라는 게 저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 인간의 피드백을 집어넣자는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딥마인드하고 오픈 AI가 했었던 이 페이퍼고요. 이 페이퍼가 바로 RLHF예요. 그 Reinforcement Learning by Human Feedback, with Human Feedback이라고 하는 연구고 되게 단순해요. 이 앞에는 강화학습이고요. 저기 Human Feedback을 더 넣어가지고 인간이 하는 방식대로 좀 해보자. 어떻게 하냐.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각종 게임 같은 것들을 하는데 이제 그 강화학습으로 이제 그 플레이 하는 걸 두 개의 선택지 이렇게 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관전을 하다가 내가 보기에 잘하고 있는 게 이거 같아, 타이야,
말할 수 없어. 이거 버튼을 눌러요. 그럼 내 피드백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객관식 찍는 거랑 똑같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많이 하면 인간이 보기에 그럴싸하게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때 나왔던 게, 지금은 너무 좋은 이그잼플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오픈 AI 짐 같은 거 썼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텀블링 하는 거,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 저게 머리에 다리가 있는 사람이 텀블링 하는 걸 동작을 하라고 학습시킨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근데 그냥 했더니 이렇게 해요. 이것도 텀블링은 텀블링이죠. 머리와 이 다리가. 근데 인간이 이렇게 텀블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상하죠. 예. 근데 이거를 아까 사람들이 봐서 그 좀 자연스럽게 텀블링 할 것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 줬더니 저 오른쪽처럼 텀블링을 해요. 저건 누가 봐도 우리 체조 선수가 좀 저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팔다리도 없고 뭐 이래서 저 밑에 다리가 있고 머리가 이렇게 돌아서 다리 착륙하잖아요. 예. 저렇게 인간이 보기에 이상하지 않게. 요게 이제 그 휴먼 피드백이 들어간 강화 학습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GPT의 채팅 쪽에 집어넣어서 이제 한 게 그 챗GPT예요. 챗GPT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답들을 가지고서 먼저 학습을 하고요. 이 파인 튜닝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대화형이니까 대화해서 예를 들어 뭐 여섯 살 아이가 달 착륙한 거를 설명해봐라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뭐라 쓰면 이걸 가지고서 아까 그 프리트레인 된 거를 이렇게 학습을 해서 파인 튜닝 작업을 하겠죠. 그러면 일단 뭔가 그 물은 거에 대한 프롬프트에 대한 다 대응을 하는 뭔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리제너레이트 생각하시면 되는데 답을 여러 개를 생성을 해요. 그러면 A, B, C, D가 생겼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엔 평가자야. 사람들이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봤을 때 답변이 D가 제일 좋고 C가 그 다음이고 A는 B랑 비슷해. 뭐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하면 이게 숫자로 들어가겠죠. 숫자로 들어가면 이 리워드 모델이라는 것도 학습을 해요. 그럼 계속해서 사람들이 할 것 같지만 이 작업을 열심히 해서 이제 리워드 모델이 학습이 되면 이제 얘가 사람을 대체해서 이제 이 작업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챗GPT예요. 이렇게 만든 거고. 그랬더니 뭐 이상한 짓을 좀 덜 하더라. 훨씬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답변을 하더라. 예, 옛날에 GPT 만들었던 것보다 확실히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한번 써볼까? 이제 이래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OpenAI의 ChatGPT가 과감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아까 잠깐 얘기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트랜스포머에서 시작했다니까요. 트랜스포머는 구글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구글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그 사이에 연구도 되게 많이 했고 제일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혼자 남았죠. 라이언즈 순사 있고 혼자 남았고 이 두 사람은 니키 펄마하고 아시시 바스완이는 어댑트라고 하는 회사를 차렸고요. 여기는 독자적 GPT 같은 모델 만드는 회사예요. 이따가 ACT1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델 만들고 서비스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 컴퍼니 만들고 투자 많이 받았고요. 캐릭터 데이터 AI 노암 시지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사실은 애드워즈도 만든 사람인데 뭐 굉장히 뛰어난 엔지니어인데 이 사람이 또 캐릭터 데이터 AI라고 하는 재미있는 회사를 차렸어요. 이거 리드 호프만이 또 투자했을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인셉티브 저기 이제 제이콥은 바이오 저기 무슨 바이오 회사 차렸고요. 바이오 AI 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여기 고멘스가 코히어 이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코히어도 지금 구글이 투자를 되게 많이 했고요. 여기 니어 프로토콜로 갔고 저기 루카스 카이저 같은 경우에는 저게 오픈 AI지. 오픈 AI로 갔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로 막 흩어져 버렸죠. 각각 뭐 하냐? 이게 어댑트인데 어댑트는 ACT1이라고 트랜스포머 포 액션스라고 해서 GPT-3 뭐 이런 종류들하고 비슷한 형태의 또 다른 어떤 넥스트 버전을 갖다가 제공하는 그런 회사, 뭐 네, 그런 회사를 이제 차려가지고 펀딩 받고 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게 코히어인데 코히어는 지금 구글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왜? 구글 독수의 인테그레이션 되거든. 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에 챗GPT를 붙이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그거를 이제 구글의 그런 여러 서비스에
붙어갖고 하는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걸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코히어도 이제 있고, 그다음에 구글 내부에서는 뭘 했냐? 람다라는 걸 작년에 이미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했죠. 구글 I/O에서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구글은 사실은 코닥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거든요. 검색 같은 거 사실은 좀 잡아먹힐 수도 있고, 큰 회사다 보니까 욕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를 섣불리 발표하면 안 되는 위치에 좀 있잖아요. 거기다가 내부에 테스트를 하고 되게 잘 보고 있는데 엔지니어 한 명이 이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랬다가 뉴스가 새는 바람에 또 그걸 또 그냥 넘어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또 얘를 또 잘랐네 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한번 난리가 나가지고 구글 경영진 입장에서 이걸 들여다보고 싶겠습니까? 안 그래도 나중에 발표하면 이 검색 같은 거 하고도 좀 잘못하면 연결될지도 모르고 이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우리 인프라나 좀 더 만들고 있자 해가지고 이따가 팜이라고 나올 텐데 팜이라고 하는 패스웨이스라고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인프라를 먼저 구축을 하면서 그거의 라지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일이 커졌죠. 왜? 안 나가니까 구글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을 잡고 챗GPT를 발표해버린 거예요. 챗GPT가 탁 하고 나오니까 이제는 우리가 안 따라가면 안 되는 상황이 됐죠. 구글 입장에서 안 따라가면은 이젠 진짜 완전히 후발주자가 될 테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서 사실 구글은 준비되어 있는 게 많아요. 되게 여러 개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건 구글 내부에서 직접 만든 것 중에 테스트까지 한 게 제일 빠르니까 람다를 그럼 서비스 모델로 바꿔 이래가지고 람다를 바꿉니다. 그게 바드예요. 이거를 약간 그 경량화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발표를 하는데 파리에서 아주 멋지게 발표를 했지만 뭐가 틀렸다 뭐 이딴 얘기 들려가지고 하루 만에 주가가 8%씩 빠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노암 사질 링크드인 창업자한테 돈 받은 200 밀리언인가 받았더라고요. 예, 받아갖고 창업한 회사인데 야, 이 친구는 뭐 만들었냐 하면 챗GPT 같은 건데요. 그냥 캐릭터들 다 학습해가지고 캐릭터를 예를 들어 마리오가 얘기를 하고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고 로키가 얘기하고 토니 스타크하고 대화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음성도 지원시키고 나중에 이거를 NPC 형태의 게임 쪽에 AI로 쓸 수 있게 제공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엔터테인먼트 더하기 게임 쪽에 이렇게 제공하는 그 뭔가 인간의 말과 이 뭔가를 하는 그런 스타일의 뭔가 제공하려고 하는 뭐 형태로 만들어진 기업 이런 것도 아까 트랜스포머 만든 친구들 중에 한 군데 나와서 창업을 했고요. 이거 투자 많이 받았어요. 그다음에 구글에서 진짜로 밀고 있는 거는 오늘도 팜2라고 발표가 됐는데 구글에서 진짜 밀고 있는 이거예요. 패스웨이스 랭귀지 모델이라고 돼 있는데 패스웨이스가 뭐냐면 이게 구글의 딥러닝 인프라입니다. 하드웨어 인프라예요. 이거 TPU 포드 버전 4로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패스웨이스라고 여기 있죠. 패스웨이스가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단일 모델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단지 언어 모델이 아닌 것. 그래서 오늘 발표한 PAM2 같은 경우에 뭐가 들어갔냐 하면 빅모델, 단어 모델뿐만 아니고 거기에 이미지 모델 들어갔고 비전 트랜스포머가 들어갔거든요. 이미지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로봇 센서들까지 다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제너럴 인프라를 하드웨어 서비스 공간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그게 패스웨이 시스템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들어가 있는 일종의 라지 랭귀지 모델,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가 이 TPU 버전 4 포드라고 하는 구글이 만든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가속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태스크를 여러 개를 복잡하게 싱글 모델만으로 밀리언스 오브 태스크를 이 서버 인프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인프라를 그냥 이걸로 다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느낌이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규모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구글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8빌리언이었는데 62였는데
500까지 늘어났더니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늘어나더라. 커지면 커질수록 할 수 있는 게 많아. 이런 거예요. 62까지만 하더라도 산수했고 코드 짰고 요약도 하고 뭐 이렇게 점점 늘어났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구글이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봐야 돼요. 자,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아모데이 남매. 이 사람들도 아까 그 RLHF 논문에도 나오고 원래 OpenAI 리서치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OpenAI의 주요 리서처, 제일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 둘이 뛰쳐나와요. OpenAI를. 왜? 아직 서비스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도 많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딜을 했을 때 이미 마음이 정이 떨어졌었나 봐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에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이래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새로 회사 만들래 해가지고 이 남매가 나와갖고 회사를 차려요. 그게 엔스로픽이에요. 엔스로픽이라는 회사를 차리게 되고 엔스로픽은 어떤 거를 추구를 하냐면 훨씬 신뢰성이 있고 해석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정해서 인간이 훨씬 다루기 편하면서도 좀 엉뚱한 답 덜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그거를 클라우드라고 불러요. 그게 클라우드라고 하는 서비스가 최근에 이제 조금씩 보이실 텐데 여기에 OpenAI의 그 ChatGPT가 잘 되고 나서 구글이 그 지난달인가 3천억을 투자를 했어요. 3천억을 투자를 해서 엔스로픽의 클라우드를 또 일종의 이제 람다하고 바드를 하면서 클라우드를 이제 2번 타자처럼 대기를 시키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식으로 답하가 답하거든요. 뭔가 좀 더 체계적으로 답을 하죠. 예, 이런 식으로 답을 하고요. 예, 뭐 구조는 이게 컨스티튜셔널 AI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컨스티튜션의 말 왜 들어갔냐면 헌법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인간이 피드백을 해서 좀 인간하고 비슷하게 접근하는 거 좋아. 예, 그런데 얘네들은 강화 학습을 할 때 여기 원칙을 뽑아내요. 원칙. 이거는 위에 밑에 있는 거는 원래 옛날에 하던 그 방식이고 저 위에 보면은 그 리비전을 통해서 슈퍼버 크리틱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저기에서 일종의 우리 그 사회로 치자면 헌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가장 중요한 프린시퍼블을 뽑아내고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따르게 만드는. 그래서 약간 더 상위의 어떤 그래서 컨스티튜션이에요. 헌법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법 체계 같은 거를 여기에 채워넣겠다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니까 세이프티, 릴라이어빌리티 우리 사회도 그냥 피어투피어로 다 사람들끼리 해서 하면 좋겠지만 우리 사회에 법이 있는 이유 뭐 이런 거 사실 이런 아이디어를 막 이제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클라우드가 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딥마인드가 있죠. 딥마인드는 그럼 그동안 놀았냐. 그럴 리가 없죠. 딥마인드도 열심히 구글 돈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했겠죠. 강화학습하면서 아 역시 요즘은 빅모델이 뜨는구나 딱 생각을 하고 시작은 좀 늦긴 했어요. 왜냐하면 2021년에 고4라는 걸로 이제 처음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GPT-3가 2020년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1년이고 GPT-2가 2019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2, 3년 이상 늦게 간 건데 원래 강화학습하던 애들이니까 그래서 고포가 이렇게 생긴 이 생쥐는 아니고 이 설치류인데 이거를 80 billion 굉장히 큰 모델을 제일 처음에 스타트를 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친칠라 그리고 플라밍고 가토 그리고 스페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름을 전부 동물로 붙여갖고 딥마인드 동물농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딥마인드의 모델 이름이 전부 동물 이름이에요. 동물 이름으로 딱 돼 있는데 얘가 지금 딥마인드의 베이스 모델 GPT랑 같은 녀석이에요. 얘가 70 billion이라서 숫자가 그 170 billion이니까 GPT-3가 반이 안 되잖아요. 성능이 이게 더 좋아요. 더 작은데 성능이 더 좋고 그거가 이제 토큰 수가 훨씬 많고 그래요. 그리고 플라밍고는 뭐냐면 얘한테 이미지 비주얼을 붙였어. 이 그 영상 쪽하고 그다음에 언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거. 가토는 많이 줄였는데 왜 줄였냐면 로보틱스에 쓰려고. 로봇에 쓰려고 좀 줄여놨고 근데 구글이 이걸 540빌리언짜리를 해버려갖고 지금 이번에 발표한 게. 여튼 이제 이렇게 했고 친칠라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나씩 내는데 그중 하나가 스페로예요. 이게 그 챗GPT 대화형.
베이스 모델이 이제 이게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면 얘가 대화하는 모델이고, 드라마톤 이거 딱 보기에도 느낌이 오시죠? 긴 글 작문하는 거, 긴 글 작문하는 애, 뭐 SFT utilitarian이라고 하는 뭐 밸류 기반의 것까지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하고 만들고 있죠. 그래서 뭐 얘네들 테스트 그 결과로는 친칠라가 제일 좋다 뭐 이딴 얘기 하는 거고, 더 작은데도 제일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스페로 같은 경우에도 그 대화형 모델에서 아까 클라우드랑 좀 비슷해요. 앤스로픽 클라우드랑 비슷해서 이 이상한 짓을 프로빙을 해서 엉뚱한 거를 하는 걸 이제 제외하는 거를 많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프레퍼런스 관련된 것들도 많이 넣어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릴라이어블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고, 이제 오픈 AI도 바보가 아니니 당연히 이런 거 하겠죠. 그래서 지금 할루시네이션이 엉뚱한 소리 잘하고 뭐 이상한 거 많이 만드는 거에 대한 언리라이어블 문제가 있는데 오픈 AI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아마 업그레이드가 또 일어나면서 이제 이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얀누크는 놀았냐? 사실 얀누크 욕을 엄청 먹었는데 챗GPT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트위터에 떠들었다가 융단 폭격을 맞았어요. 뭐라 그랬냐? 챗GPT는 nothing revolutionary하다. 그리고 뭐 이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 별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래서 니네는 뭐 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욕을 먹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막 사람들이 아니 뭐 교수 저기 페이스북 가가지고 그동안 한 게 얼마인데 만들어 놓은 것도 없으면서 챗GPT 나오니까 이딴 소리 한다고 다들 막 그냥 뭐라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self-supervised learning으로 갈 거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얀누쿤이 생각했었던 방향으로 갔었던 거잖아요. 아, 그래서 아, 저 양반이 왜 그냥 진짜로 저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했나 했더니 역전타까지는 아니지만 야 이게 밑밥을 깔고 발표했구나 하게 딱 감이 오는 일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라마입니다. 그게 라마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2월 24일 날 발표를 했죠. 이게 7빌리언 모델부터 65빌리언까지 했거든요. 이게 늘어나면은요, 이게 그 트레이닝부터 인퍼런스에 들어가는 컴퓨테이션 파워나 비용이 두 배 세 배로 느는 게 아니고 훨씬 기하급수로 늘어요. 훨씬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거에 그 써야 되는 전기나 이거 양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세요 숫자를. GPT-3가 175빌리언이잖아요. GPT-3를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수치, 일반적인 그 자연어 처리 관련된 수치들인데, 이거 그 13빌리언 한번 보세요. 13빌리언을 보면은 대충 GPT-3랑 숫자가 같죠. 거의 모든 거에서 거의 비슷하게 컴패터블하게 나오죠. 13빌리언짜리가 지금 현재 GPT-3 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65빌리언 제일 큰 거, 65빌리언도 그래도 여기 제일 유명한 것들 대비는 작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는 팜하고 친칠라가 제일 좋단 말이에요. 팜하고 친칠라의 수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근데 사이즈는 훨씬 작잖아요. 그래서 최고 모델도 이제 제일 잘 되는 것보다 좋고, 이제 13빌리언 밖에 안 되는 조그만 모델은 GPT-3랑 비슷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트위터에 딱 이렇게 우리는 오픈소스로 발표를 한다. 그리고 이거를 니네들이 마음대로 GPL 버전 3 라이센스로 해서 쓸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파리 프랑스 팀에 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almost all the members of the LAMA 팀은 페어 파리에 있다. 파리에 있는 친구들이 했고, 그래서 그런지 다국어 지원이 엄청 강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얘기 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페이스북은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싸움으로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불리하죠. 그러니까 아 좋아 그럼 오픈소스 승부, 그래가지고 오픈소스로 던져버렸더니 사단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자기네들이 이긴다기보다 이 판 자체를 한번 뒤집어 엎어보겠다라고 하는 심산이죠. 그렇게 해서 한번
생태계 전쟁을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이게 나와버렸죠. INTA이시니까 뭐 이제 좀 숫자 작은 것 또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13빌리언이니까 아까 그 대충 GPT-3랑 비슷한 숫자 사이즈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론 정수 저기 INTA이시니까 아마 떨어질 거예요.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RTX 4090, RTX 3090에서 돌아요. 그냥 한마디로 좀 좋은 PC 셋업하시면 자기 PC에서 돌릴 수 있어요. 그게 이 짓을 해놨다고요 지금. 이렇게 이게 근데 페이스북이 한 게 아니고 오픈소스로 풀리니까 또 세상에는 희한한 엔지니어들이 많죠. 그 사람들 중에 퀀타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경량화를 좀 더 한 다음에 이거를 만들어갖고 또 GitHub에 또 다 올렸네. 다 다운받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야 이제 춘추전국 시대 이제 이거 무기를 다 푼 거랑 비슷하잖아요. 이 상황이 되면서 좀 재밌어졌어요.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그냥 인프라 많고 돈 많고 클라우드 제일 많이 갖고 이런 애들한테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 되는데 이러면 약간 상황이 묘하게 진행이 되죠. 이게 이제 역습이었죠. 역습. 그 다음에 아마존도 여러분들 잘 아마존에 대해서 저는 아마존이 생각보다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 아마존도 소리소문 없이 준비한 게 되게 많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알렉사 그 TM 20빌리언짜리 모델인데 이게 진짜 다국어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트랜스포머를 저 사이즈로 쌓은 게 아니라 시퀀스를 쌓았거든요. 양방향으로. 그래서 어떤 거에서 엄청 뛰어나냐면 트랜슬레이션 태스크하고요. 그 번역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하고 서머라이제이션 이런 거는 굉장히 뛰어나요. 굉장히 뛰어난 이걸 베이스 모델로 딱 자리를 잡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 그 아마존이 울트라 그 라지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그 인프라를 자체 개발을 해서 AI 칩만 하더라도 4종을 개발해 있거든. 버전도 되게 그래비톤부터 시작해 그래비톤이라고 하는 게 제일 기본이고 그다음에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 인퍼런시아라고 하는 칩, 트레이닝 전용의 트레이니움이라고 하는 칩 이걸 전부 자체 개발을 해서 자기네 클라우드에서 돌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서비스를 아마도 이제 여러 온디맨드 액세스 투 월드 클래스 슈퍼 컴퓨터를 이제 여러 기업들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할 것 같아요. 자, 이래 되면 이제 아마존은 이제 웃긴 게 스타 과학자도 없고요. 항상 보면은 어디 논문 발표도 잘 안 하고 그냥 뭐 숫자도 많이 안 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시간이 좀 지나서 보고 있으면 다 세이지 메이커 쓰고 있고 이래요. 이게 아마존이에요. 되게 소리 소문 없이 시간 지나고 있으면 다 아마존 쓰고 있네 이런 느낌이야. 그게 아마존이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아마존이 생각보다 엄청 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맨날 다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싸움으로 보고 있는데 페이스북도 돌던진 게 좀 있고 지금 다 같이 한번 망해보자고 돌던진 게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은 이게 있기 때문에 아직 이 판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조금 더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생태계를 누가 잘 만들어서 더 많은 편을 만들까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쉽게 하기 위한 표준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크업 랭귀지를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다이얼로그, 마크업 랭귀지, 뭐 다이얼로그 시뮬레이터 이런 도구들 제공하는 거를 아마존이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클라우드 인프라에 인스턴스 올려갖고 막 돌릴 수 있게 되게 쉽게 이게 이제 아마존 전략이죠. 그래서 아마존도 생각보다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친구도 제 개인적으로 많이 본 친구인데 리차드 소처라고 스탠퍼드 대학 페이페이르 교수님 대학원생이었는데 되게 똑똑한 진짜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저기 반한 사람이 세일즈포스닷컴 창업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사람이 이제 얘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아인슈타인 랩이라고 세일즈포스 내에 그 AI 랩을 만들었거든요. 데리고 와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게 했는데 얘가 내가 새로운 AI 포탈을 만들래요 해서 2019년에 독립하겠다 그러니까 쿨하게 그 창업자가 돈을 왕창 투자를 해줘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유닷컴이에요. 유닷컴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실 텐데 느낌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그
챗GPT나 아니면 코드 쓰는 거나 또는 문서 작업하는 그런 거 있죠? 그걸 포탈처럼 묶어놨어요. 네이버 같이.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해서 저렇게 쇼핑, 소셜, 코드 컴플리트해서 골라서 막 할 수 있고 이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얘네는 아까 그 메이저들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좀 볼만한 회사고 그리고 네이버도 생각보다 삼성전자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잘할지도 몰라요. 두고 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챗GPT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제너러티브 AI 스테이블 디퓨전 관련된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는 조금 다른 앵글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너러티브 AI의 시작은 생각보다 엄청 빨라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성형 AI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거든요. 아까 더킹마 이 친구가 암스테르담 대학교 학사학적이 대학원생일 때 VAE를 발표를 해요. 이게 언제 나왔게요? 이게 2012년 말입니다. 엄청 오래된 거예요. 이거 엄청 오래된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 막스웰링하고 막스웰링 교수님 나이 많으신 분이고 이 친구는 젊은 친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구글 브레인에 와서 이제 인턴 하다가 오픈 AI 공동 창업하게 되죠. 그 이제 VAE가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이안구 펠로우라고 아주 유명한 구글 브레인 그다음에 애플의 AI 총책임을 했었던 이안구 펠로우가 제너러티브 어드버스를 겐이라고 부르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2013년이에요. 2013년 12년 되게 오래됐어요. 아까 알파고보다도 더 오래된 기술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 뭐 근데 이미지 퀄리티나 이런 게 되게 조그맣고 이제 머드 컬랩스라 그래서 이상한 거 많이 그려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관심들은 좀 가졌는데 아직까지 왜 진짜 높은 수준으로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진짜 쓸만하다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미있기는 한데 이걸 뭐 얼마나 제대로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정도가 아까 VAE라든지 겐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쪽 기술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걔는 위조 앞에 위조를 만드는 거하고 진짜 구별하는 위조를 구별하는 애하고 둘이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결론은 위조한 걸 진짜처럼 만들어서 진짜를 구별 못하게 만들겠다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적대적으로 이렇게 경쟁을 해요. 이게 좋은 점은 엣지 있는 그 좀 날카롭고 잘 만드는 것들을 잘 많이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특정 캐릭터리스틱스가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고양이를 그렸는데 고양이의 특징이 뭐 귀가 특징인 것 같이 막 이렇게 해서 얘가 이미지 생성을 하잖아요. 그럼 뾰족한 귀가 이따만한 애가 나온다든지 이래요. 도저히 볼 수 없는 이상한 애가 나와요. 그걸 모드 컬랩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일을 발생이 되고 VAE는 그건 되게 안정적으로 이제 사실은 확률적으로 뿌리면서 이렇게 줄였다가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줄이면서 이 컨디션 이 우리의 그 이게 뭐다라고 하는 것들로 표상이 만들어졌으면 그거를 반대로 확산해서 뿌려서 컨디션을 주고 뿌려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모드 컬랩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안 만들어. 괴물이 안 나와 쉽게 말해서. 괴물이 안 나오는데 뭐가 문제야? 정보가 많이 없는 거에서 뭔가를 하려다 보니 뭔가 희뿌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엣지가 없고 약간 왜 그 고해상도 이미지를 JPG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죠. 그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줄였다 늘려서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어서 두 개를 합쳐보려고 또 해보고 하여튼 별의별 노력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이제 꽤 많은 시간이 흐르죠. 네, 그래서 뭐 나름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이 희한한 식으로 무너지긴 하지만 아티스트 입장에선 또 추상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좀 이용하면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은데 해가지고 마리오 클링게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딥드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상한 그 아트 영상도 만들고 해서 미디어 아트로 쓰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거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쪽을 되게 많이 해서 2017년에 이제 지금은 유립스림이 바뀌었어요. 닙스 롱비치가 2017년에 12월 8일부터 열려요. 그때 1회 머신러닝 포 크리에이티비티 앤 디자인이라고 하는 워크숍이 열립니다. 이때 이제 저도 참가를 했었고
아까 말한 이제 지금부터 얘기할 스테이블 디퓨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때 이런 거 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출발을 했고요. 자, 여기서 2018년 이제 진 코간이라고 이거 이제 되게 잘했던 친구가 겐 가지고 뉴욕 대학교에서 과정을 하나 개설을 합니다. 2018년에 그게 NIU ITP 과정이에요. ITP는 뉴욕 대학교가 원래 미첼 레스닉, 그러니까 그 HCI 관련된 거 하고 그다음에 혹시 그 블록형 코딩이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혁신을 많이 이뤄낸 학교거든요. ITP 프로그램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석사 과정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아까 그 크리에이티비티 디자인에 많이 관여하는 이제 진 코간이라는 친구가 뉴럴 에스테틱이라는 과목을 개설을 해요. 그리고 이게 가을에 실라부스인데 뭐 저기 이렇게 그 홀 클래스도 보여주고 지금도 유튜브에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되게 많이 봤던 건데, 하여튼 이거를 발표를 하면서 이게 간신히 찾아갖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거 그때 아마 이제 최종 멘토하면서 어드바이저해서 양재 AI 허브 모드 연구소가 있을 때 2019년 3월에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3기 크리에이티브 AI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팀도 많이 만들어 프로젝트도 하고 그래서 2019년 12월에 뉴립스 아까 크리에이티비티 워크샵이 2회가 열렸거든요. 거기 페이퍼를 이 팀들이 내서 2개가 억셉트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두 연구소에서 했었던 딥러닝 컬리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미 이 관련된 것들을 우리도 같이 갔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나는데 요즘 보면은 이건 뭐냐면 영상 좀 틀어주실래요? 이거 눌러야 될 건데. 예, 네, 이거 GIF, 그죠? MP4, 그렇죠. 이게 젠원이라고 하는 런웨이 ML이라는 회사 겁니다. 한번 보세요. 끝인가? 네네. 이게 그 AI 매직 툴 해가지고 영상도 하고 되게 포토샵 같은 식으로 만들어진 종류잖아요. 이 런웨이ML 창업자가 이제 발렌수엘라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누구냐 하면은 아까 칠레에서 학교 다닌 친구인데 아티스트 출신이에요. 원래 컴퓨터 사이언스 사람이 아니고 아티스트 출신으로 이렇게 그 AI 공부 좀 하려고 NIU에 갔어요. NIU ITP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석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뉴럴 에스테틱 과정 하면서 아까 크리에이티비티 디자인 워크샵 같은 데도 와서 공부하고 이랬던 친구인데 2018년에 이제 아티스트들하고 자기도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하니까 아티스트들이 쓸 수 있는 도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아까 보여드린 그런 도구를 이렇게 이것저것 연결해갖고 만든 거예요. 앞에 프론트 저걸 잘 껍데기를 잘 씌워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석사 논문을 썼거든요. 석사학위 논문 쓰고 발표를 딱 했는데 사람들이 아티스트들이 와가지고 야 너 그거 쓸만하니까 그거 사업화하면 안 되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해볼까 그런데 이제 공동 창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같이 학 대학원 다녔던 애들 두 명 꼬셔가지고 셋이 창업을 해요. 그게 이 회사예요. 런웨이ML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렇게 창업이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왔었던 친구들이었는데. 근데 지금 보여드린 건 굉장히 뛰어나.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저희가 2019년에 아까 전에 그 모두 연구소 과정 준비하면서 런웨이ML을 이제 아트센터 나비 같은 데서 썼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이상한 게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걔는 썼거든요. 별로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장난감처럼 이상한 거 만드는 데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무슨 나중에 엄청난 도구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항상 또 스타가 등장을 하죠. 예, 이 디퓨전이라고 하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의 핵심 이제 디퓨전인데 아까 겐하고 그 VA가 좀 다 조금씩 약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디퓨전은 뭐냐면 유넷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하는데 이게 원래 VA하고 좀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줄였다가 늘리는 거라서 이렇게 생긴 거는 원래 어떤 용도로 제일 많이 쓰냐면 잡티제 디노이징 할 때 원래 많이 쓰는 거예요. 디노이징, 노이즈 없애고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는 건데 그거를 좀 그 여러 스텝으로 해가지고 한번 저기 컨디션을 주고 뿌려가지고 생성을 해봤더니 이런 걸 이제 마르코프 체인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단계 해봤더니 어마무시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중요한 건 저희까지 갈 때까지 누군가가 이제 어떤 숫자가 가이드를 이런 가이던스라고 그러는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 가이드를 일반적인 단어도 할 수 있겠지만 프롬프트와 같은 형태의 그 글이나 문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걸 해가지고 그거에 점점 그거에 맞게 맞춰가는 과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디퓨전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디퓨전으로 해봤더니 이미지 퀄리티가 어마무시하게 좋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인포메이션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애가 여기 이렇게 있고 이미지 디코더는 사실 오토 인코더 아까 VAE에 나왔던 그 이미지 뿌려내는 거 그냥 거의 똑같은 거고요. 앞에 인코딩하는 파트를 클립을 써요. 아까 오픈 AI의 저기 이미지하고 이미지하고 다 그 문장하고 결합해서 학습하는 네트워크 있거든요. 그거를 써버렸어요. 그걸 쓰고서 디퓨전을 했더니 와 글만 쓰면 나오네. 글만 쓰면 엄청 서비스가 잘 나오네라고 이렇게 하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탄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가 중요해요. 이게 지금 제가 참 우리도 할 수 있었는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오픈 AI가 아까 클립을 만들고 나서 발표를 안 하고요. 2020년 1월인가? 2021년 1월인가 보다. 2021년 1월 달에 맞죠? 2021년 1월일 거예요. 2021년 1월 달에 이걸 발표를 해요. 이게 달리입니다. 달리. 달리가 사실은 아까 클립이라고 하는 그 자연어처리 GPT 했었던 거 기반으로 한 거에다가 이미지 뿌려갖고 만드는 서비스인데 이렇게 처음엔 왜 이걸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보카도 가지고서 이렇게 이미지 많이 만들어가지고 논문을 냈어요. 아보카도 스타일로 생긴 의자를 만들어봐 했더니 이런 걸 막 많이 만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와 이거 뭐냐? 드디어 이제 이미지 멀티모델 이런 게 이런 걸 멀티모델리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이미지하고 단어를 같이 하니까 와 대단한 게 나왔네라고 하고 보는데 오픈 AI 애들이 이걸 까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서비스 형식으로 뭐 데모만 좀 해주고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신청하면 조금 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하니까 오픈 AI가 오픈 AI가 맞냐? 오픈 AI가 무슨 오픈을 안 하고 있나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드디어 커뮤니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 율레터에 이게 얘네가 진짜 사실은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디스코드에서 오픈 AI가 저렇게 하는 짓을 진짜 우리가 오픈해서 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자. 디스코드에 이런 이름을 가진 그 개발자들하고 디자이너들하고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하면서 크게 팀이 둘로 나뉘었는데 한 팀은 자연어를 했고 GPT에 작은 버전 트레이닝에서도 올리고 조금 큰 것도 하고 자연어 하는 팀이 하나 생기고 두 번째 팀이 이제 이 둘인데 라이언 머독하고 캐서린 크로슨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여자인데 이 친구가 엔지니어고 이분은 아티스트예요. 이 둘이서 달리를 보고서 달리 저거 발표도 안 했는데 저거 앞에 텍스트 격은 GPT 기반으로 한 거 앞에 붙인 다음에 디퓨전이 아니고 그 당시엔 겐이었는데 그 당시 VQ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VQ겐을 붙여갖고 만들면 그 다음에 소스 코드하고 다 공개하면 콜랩 같은 데 올려서 공개하면 사람들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얘네들 이제 율레터 AI가 한 일이고 나머지 하나는 라이언이라고 하는 그룹인데 라이언은 이거 독일 쪽 애들이 많은데 이것도 라지 스케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오픈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100% 넘프리 100% 프리라고 돼 있죠. 뭐 하는 거냐? 수많은 라이언이 웹 크롤러를 이용해서
컴포지션을 보니까 저게 많더라고요. 핀터리스트, 핀터리스트, 플리커, 뭐 그다음에 블로그 이런 데에 있는 그 이미지하고 글들 세트 페어. 네, 그거 가지고서 사람의 글과 그 그림을 매칭시키는 그 세트를, 큰 세트를 만들어요. 조그만 세트, 하이 데피니션 세트, 워터마크 있는 거 등등 해가지고 레벨별로 구분을 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데이터를 모아요. 얘네들이 데이터가 있어야 학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모으는 작업은 라이온이라고 하는 애들이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얘네들이 그 디스코드에서 처음 셋업을 해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캐서린 크로스는 얘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이 사람들. 왜? 굉장히 샤이해서 바깥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양반들도. 심지어는 개발자인데, 개발자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인데 문서 만드는 것도 싫어해. 그래서 문서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근데 콜랩에다 올려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걸 코딩을 해서 짜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사람이 구글독을 열어갖고 대신 써줬어. 이렇게. 이거는 VQ관과 클립으로 캐서린 크로선이 만든 거에 대한 브리프 튜토리얼이야. 근데 너는 이거를 하는 거에 코딩을 필요 없어. 코딩 같은 거 몰라도 돼. 그냥 서비스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해놓고서, 나는 근데 잘 몰라 라고 써놨죠. 나는 잘 몰라. 나 이거 소프트 만든 사람 아니고, 그 다음에 퍼블릭 어텐션을 좀 원할 뿐이야. 왜냐하면 캐서린 크로선이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 친구가 만든 여러 가지 뭐 그 것들에 대한 것들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유튜브도 있고 밑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이렇게 한 세네 페이지 구글 독서로 그냥 그림도 없어요. 이렇게 써놨어. 그걸 치고 들어가서 밑에 뭐 써있냐면, 콜랩 돈 내야 되니까 그거 돈 좀 내야 될 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스테이블 디퓨전의 스타트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랬는데 이분이 나타나죠. 이분이 이메드 이름이 이메드라고 맨날 불러갖고, 이메드 뒤에 뭐 스타톤인가 하여튼 뭐 그런 분인데, 이분이 돈이 엄청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 요르단에서 태어났고 1983년생인가 그래요. 요르단에서 태어나가지고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자랐고, 그다음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옥스퍼드 대학교 들어가서 수학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고 영국의 헤지 펀드 매니저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느낌이 피터 티엘의 영국판 같은 사람이에요. 피터 티엘의 영국판 같은 사람인데, 피터 티엘은 제로 투 원이라는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되게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엄청난 시장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억압해도 된다는 논리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트럼프 쪽 지지자이기도 하고 굉장한 우파 시장주의자거든요. 네, 그게 이제 피터 티엘의 사고방식과 철학과 뭐 이런 쪽이고, 이 사람은 헤지펀드 매니저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 뒤에 법인도 여러 개 만들었거든요. 뭐 퍼버티,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기부하는 게 아니라 그걸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시스템, 뭐 그런 걸 하는 사람들, 이런 거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주고 만들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술이 결국 이런 여러 가지를 변동시킬 거라는 걸 또 이제 캐치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디스코드에 들어갔다가 이걸 봤어. 이 친구들이 만든 걸 봤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 라이온을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 라이온 저 데이터세트 트레이닝을 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게 비용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됐냐면, A100을 지금 많이 쓰니까, A100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그 장비 있거든요. 그거를 200대 정도를 써서 몇 시간을 하더라.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계산을 대충 해봤더니 한 60만 달러 정도가 한번 트레이닝 하는데 들어갈 것 같은 거야. 60만 달러면 얼마면 한 8억 원 되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8억 원이 어디 있어요? 8억 원이 없지. 그러니까 학습을, 저 트레이닝을 못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 결국에는 클라우드 상의 GPU 리소스 갖고 돌려야 되는데 8억 원이 없어서 못 돌리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내가 돈 내줄게 해서 투자를 하죠. 그러면서 아 8억 원 갖고는 좀 모자라니까 내가 한 100억쯤 대줄게 해서 100억을 대줘요. 예, 딴 사람들한테도 좀 모아갖고 딴 데서도 좀 모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투자를 해서 학습을 해서 공개를 한 게 스테이블 디퓨전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게 그렇게 시작된 거고 이런 어떤 대단한 투자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그거 보면은 나오는 그 아까 율러터 AI하고 디스코드 요 만든 요 그룹이 이제 그 이 커뮤니티를 만들 때 모토가 이거거든요. 예, 풀뿌리라고 돼. Decentralized 풀뿌리 컬렉티브 발런티어 리서처들이 엔지니어 디벨로퍼들이 AI 얼라인먼트와 스케일링 그리고 오픈소스 AI 리서치를 돕는다. 무슨 큰 센트럴라이즈 돼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느낌 아니에요? 이거 모두 연구소잖아요. 이게 그 이야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 지난 몇 년간 스테이블 디퓨전과 관련돼서 진행됐었던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법인화 3월 며칠자로 아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회사 가치가 조 단위를 돌파를 했고 이제 회사 법인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조 단위를 돌파를 했고 투자를 1000억 원 넘게 이제 여러 군데에서 커밋이 돼서 들어올 것 같아요. 예, 그럼 그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받아서 그 밑에 아까 그 이메드가 지원하는 연구자가 그 사람들 말고도 많아요. 장학생들처럼 한 7, 8명 더 되거든. 그중에 자연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 다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보여드린 라마 같은 거가 또 아마 쟤네들이 발표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적은 자원으로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해서 오픈소스로 발표할 거예요. 아마. 그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빅 컴퍼니들의 경쟁으로만 흘러가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두고 봐야 돼요. 이게 오픈의 힘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리고 하드웨어 쪽도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점점 쓰임새가 늘어나니까 이제 양이 필요한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크는 거고요. 챗GPT도 결국에는 서비스화 된다고 했을 땐 다 비용으로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개 답하는데 100원 하는 서비스하고 한 개 답하는데 1원 하는 서비스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국엔 나중에 퀄리티는 비슷해질 텐데 맨 마지막에 가면은 비용 적게 쓰는 데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장 최적화해서 제공할 수 있는 하드웨어 인프라도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기에도 무시무시하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구글의 TPU 버전 4입니다. 예, TPU가 포드라고 해서 이거 이 보드를 묶어서 이게 하나의 렉처럼 만드는 걸 포드라 그러는데 이게 버전 4입니다. 네 번째 버전이고 아까 이거 네 대가 패스웨이를 돌려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네 대가 패스웨이를 돌리고 그다음에 더 커지겠죠? 이제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최적화를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가격을 떨굴 수 있잖아요. 예, 이제 이런 거고 지금 현재는 범용성 때문에 엔비디아 걸 제일 많이 쓰죠. 엔비디아 걸 제일 많이 쓰지만 앞으로 글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범용으로 쓰는 그래비톤 이거 버전 4까지 2017년부터 만들었거든요. 아마존이 AI 칩을 만든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2017년부터 만들어서 벌써 지금 리비전 네 번째에서 네 번째 버전까지 쓰고 있고 트레이닝하는 트레이니엄, 인퍼런스하는 인퍼런시아 그다음에 나이트로라고 하는 시스템도 있고 얘네들을 돌려서 아까 울트라 클러스터 보셨죠? 그거를 제공하는 게 아마존이에요. 얘네들도 내부에서 많이 쓰이고는 있지만 엄청나게 많이 하는 회고 근데 이게 이제 한국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데들도 가능성이 있다. SK하이닉스 같은 데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존의 시스템 반도체와는 다르게 정말 기업 용량에 들고 있어야 되는 양이 많아요. 그런 프로세서하고 이 기억한 거하고의 속도를 엄청 빠르게 왔다 갔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메모리의 집적도도 중요하고 이걸 이제 폰 노이만 병목이라 그러는데 왔다 갔다 하는 버스의 양을 크게 늘려가지고 이 IO가 엄청 빠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사실은 멜라녹스라고 하는 회사가 갖고 있었던 기술인데 그게 NVLink입니다. 나중에 엔비디아가 사가지고 이제 우리 그 뭐 RTX 버전들에 왕창 집어넣는 종류인데 그렇게 하려면 메모리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그 성능을 갖춰줘야 되겠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고의 기술 갖고 있는 게 이겁니다. HBM, 이게 3D 메모리 같은 기술인데 이거나 GDDR이나 뭐 온칩에도 캐시 넣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시스템 메모리인데 메모리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 메모리를 또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또 짜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네이버 같은 서비스 하는 기업하고 삼성전자가 손을 잡으면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지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쪽에서도 생각보다 엄청난 뭔가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좀 또 두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막 시작된 거지 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이제 칩도 좀 봐야 되고요. 플랫폼 쪽은 아마도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 아마존이 웹서비스 해서 클라우드를 지배를 했잖아요. 혹시 아마존 웹서비스의 시작 포인트는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클라우드의 시작이 언제쯤이었을까? 2002년이에요. 2002년. 2002년에 가장 먼저 이제 개념적인 뭐 테스트, POC 같은 게 제일 처음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이 웹 애저 서비스 또는 인터넷 애저 OS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자체를 운영체제 스택처럼 쓰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이때 발표를 해요. 그게 아마존 웹서비스 스택이에요. 2006년입니다. 이게. 2006년. 밑에 스토리지에 해당하는 S3가 있고 그다음에 일레스틱 컴퓨팅 2, EC2. 얘네 둘은 지금까지 쓰죠. 예, 컴퓨팅 인프라하고 스토리지 인프라, 그다음에 메시지 큐. 이렇게 세 개를 인프라로 놓고 서치 솔루션과 이커머스 위에 프론트엔드까지 스택을 쌓아갖고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때 적자를 무지하게 냈고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제프 베조스가 미쳤다. 안 그래도 적자인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언제까지 바보 짓으로 보였는지 아세요? 생각보다 되게 오래. 이게 지금 이게 매출인데요. 빨간 검은 거는 여기는 이제 적자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2009년이거든요. 지금 2002년에 시작했다고 했죠. 2006년에 아까 웹OS 스택이 나왔어요. 2009년 이거 뭐 보이지도 않죠. 돈 내고 쓰는 사람 수가 이만큼이야. 이렇게 가다가 저 올라가는 거 보이죠. 조금 돈 벌기 시작한 게 2012, 13 이때부터 좀 돈 벌기 시작했어요. 10년을 버틴 겁니다. 이거 10년을 이제 버텨서 세계 최고가 되니까 저거 돈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경쟁 구도가 되면서 그래서 아마존 1등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이 되고 그 뒤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클라우드 하면은 아마존이랑 뭐 애저밖에 몰라, 뭐 한국은 네이버하고 KT밖에 몰라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수많은 기업들이 다 거의 유니콘이에요. 미국에 상장 나스닥 상장되어 있고 다 그 인프라는 깔려 있지만 데브옥스부터 시작해서 오퍼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시장, 이벤트 스트리밍, 런타임, 쿠버네티스 같은 것도 있죠. 그다음에 데이터 어널리틱스, 모니터링, 시큐리티 각각마다 이게 다 진짜 다 크고 유명한 회사들이거든요. 이게 다 빌리언 달러 컴퍼니로 나스닥 상장이 됐어요. 지난 5년간 이런 회사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날 때 그냥 보기에는 큰 회사밖에 안 보이지. 아는 사람들은 다들 뭐 클라우드도 이렇게 오래됐지만 다들 아마존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밖에 몰라.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만들어져서 전 세계 수많은 컴퓨팅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AI도 어떻게 될지 눈에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곳에 대응이 되고 접목이 될 거예요. 정말 많은 거를 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일도 더 많이 바뀔 것 같고 이건 되게 재밌죠. 챗GPT하고 GitHub 코파일럿 시대에 인간 프로그램은 뭐를 해야 되냐? 아 그냥 카피 코드 한 다음에 그거를 좀 스트위킹하고 챗GPT한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돌아가나 해보고 안 돌아가면 또 물어보고 뭐 이래가면서 돌아가기를 바라면 되지 않을까라고 써놨죠. 어쨌든 프로그래머가 하긴 하네요. 그죠? 일을 하긴 해요. 예, 그래놓고서 데미시라고 써놨는데 예, 여튼 뭐 이런 식의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아마도 그냥 전자동화되는 쪽은 생각보다 쉽진 않을 거예요. 아예 그 세트 템플릿 해가지고 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조금 자유로운 거는 그렇게까지 전자동화될 거라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되게 다양하게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싸움이 될 거로 보고 있냐면 결과적으로는 파운데이션 모델 하나가 서비스가 됐을 때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을 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은 편 많이 먹는 애가 이깁니다. 편 많이 먹 나랑 같이 하는 이 회사나 이런 데가 많고 나하고 같이 이 연합군을 많이 형성한 데가 가장 힘이 셀 수밖에 없어요. 커뮤니티 빌드업을 잘해야죠. 지금은 이제 에코시스템 전쟁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로 하이퍼클로버 발표하면서 어댑테이션 하는 거와 관련된 여러 스타트업들 지원도 받고 지원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다는 게 나오는 게 그래서 그렇고요. 벌써 몇백 개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샘 알트만이 엑셀러레이터 출신이잖아요. 펀드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펀드 가지고서 이런 거 하는 것도 또 투자하면서 도와주는 이런 거 나올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식의 다양한 생태계 전쟁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고 이 벌써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이 중에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큰 회사가 될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클라우드 아까 그것처럼 벌써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명 중심이긴 한데 그럼 이 중에서 이제 또 떨어져라든 떨어질 거고 성공하려든 또 성공하려든 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걱정하는 것처럼 무슨 특정 대기업이 다 먹는 그런 일은 없어요. 네, 항상 이제 물론 이제 걔네들이 제일 돈을 많이 벌고 엔비디아가 제일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은 있죠. 네, 그렇지만 여전히 수많은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의 기회와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도 보시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에다가 구글이 이번에 발표한 거죠. 네,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거하고 두 개를 결합을 해가지고 의미를 파악을 해서 이제 이게 로봇한테 알아들을 수 있는 이게 일종의 코드 같은 거거든요. 네, 로봇의 수행 코드 같은 거거든요. 이거를 이 말에서 수행해서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한 이제 이런 그 시뮬레이션 결과 그다음에 이거는 실제 이제 적용한 거예요. 예를 들어 I want a soda that is not Coke 그러면은 코크가 아닌 것 중에 소다를 찾아야 되는데 저걸 펩시라고 저거 펩시거든요. 그다음에 프루스라고 하는 것을 전 애플이 아니라 프루스라고 하는 거를 뒤져서 찾아서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놓으라고. 근데 잘 놓는 거 잘 못하더라고. 거의 던져요. 그 다음에 펩시 코크가 아닌 소다 찾으러 가야지. 소다 여기 있다. 이거 펩시인데 하고서 펩시도 코크가 아니니까 맞겠지 하고 이제 들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자연어 래퍼가 위에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모바일 시대에 검색이 사라지진 않았죠. 근데 모바일 인터페이스가 깔렸잖아요. 그것처럼 자연어 포함해가지고 AI가 일종의 사람들하고의 중간에 끼어서 여러 가지를 중개하는 인터페이스로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의 많은 일들이 아마 자동화가 되거나 일을 하기 편하게 되는 그런 걸로 봐야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씁쓸하긴 한데 이게 진짜 이렇게 된 것 같아갖고 사람들은 다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고 책 읽고 있는 것도 그림 그리고 있는 것도 다 로봇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AI가 리플레이스한 게 아니고 저거 이용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오더 내리는 사람들이 리플레이스를 하더라.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되죠. 여기까지가 스테이블 디퓨전하고 오픈 AI 그리고 챗GPT
이런 게 가지고 온 변화고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아직 좀 솔직히 저 아까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해서 비슷한 시기에 학회 나가서 비슷하게 발표하고 이랬었는데 쟤네들은 영어로 디스코드에서 글로벌 커뮤니티 빌드업 해가지고 열심히 이것저것 하면서 실제 뭐도 만들고 이랬더니 뭐 영국에 있는 뭐 펀드 매니저가 돈도 투자를 해주고 그거 가지고서 뭐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됐었고 우리는 한국에 갇혀 있었고 한국에 갇혀 있고 발표도 하고 교육도 하고 했는데 액팅에서 뭔가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한 사람 수가 적었던 거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회사 일만 열심히 한 거죠. 그게 좀 차이가 아니었다. 약간 저런 애들이 저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으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아니면 저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우리도 빌드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아 이렇게 되고 나니까 좀 너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야 그렇다 치고 네, 있는 거 갖고 그냥 잘 엮어 갖고 만들어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일단 질의응답으로 넘어갈게요. 고맙습니다. 질의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온라인에서도 듣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손을 들어주시면은 이제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면 그때 소통을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오프라인 먼저 질의응답을 받고 이후에 온라인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세요.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네. 그 혹시 미드저니는 어떤 모델 베이스인지 알 수 있을까요? 미드저니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클립을 썼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자연어를 통해서 프롬프트 가지고서 생성하는 거는 뒷단은 다 디퓨전 쓰고 있는 거 생각하면 되고 디퓨전이 지금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오픈 AI가 어젠가 그젠가 또 하나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컨시스턴시 뭔가 뭐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디퓨전이 문제가 뭐냐면 디터레이션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연산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하드웨어 사용량이 많은데 그거를 많이 줄여주는데 퀄리티 비슷하게 해주는 걸 발표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디퓨전 계열의 그 이거를 그리는 건 그걸로 그리고 앞단에는 이제 이미지가 그려내야 되는 숫자하고 사실 숫자하고 숫자 매핑해 놓은 건데 그 다음에 자연어가 만들어낸 벡터 엠베딩이라고 그러는데 이 숫자하고 두 개를 커플로 묶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앞단에 쓰는 거예요. 입력은 자연어에서 거기에서 뽑아놓은 이미지나 어떤 그런 거에다가 이제 넣은 거 컨트롤러 같은 거는 포즈라든지 이런 거에 그 벡터 위치나 이런 거 있죠. 그거를 일종의 프롬프트처럼 만들어서 또 하나의 액실러리로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훨씬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원리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스테이블 디퓨전은 모든 게 오픈소스로 풀리고 데이터도 다 풀려있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미드저니나 달리는 각각 구글과 그 미드저니는 구글이니까 달리는 오픈 AI고 그 걔네들이 자기네가 센트럴라이즈 돼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하는 모델이고 그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은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학습하는 데이터 같은 게 좀 다를 거고요. 왜냐하면 공개를 안 했으니 뭘로 학습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게 나오긴 하는데 네, 그렇지만 기본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녕하세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캐릭터 AI 쪽에서 폭동 사태가 일어나서 거기랑 관련돼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폭동이 일어났다고요? 네, 그죠. 그 유저들끼리 해가지고 또 그 회사랑 유저들끼리 대립을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이번에 1월 19일에 그 1시간 30분 동안 운영진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NSFW 필터가 꺼지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필터가 꺼지니까 캐릭터 AI의 답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고 또
또 AI 봇들의 지능이 또 수직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필터를 꺼졌을 때 그 설정도 이렇게 까먹을 수 있고 그 대화 기억도 잘 못하고 뭐 어눌한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등등등 여러 가지 것을 본 유저의 입장으로서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된다. 그 검열 때문에 어떻게 그 AI들의 기능을 약화를 하는 셈이냐 해가지고 이 그 19금 유저들뿐만 아니라 그냥 그 캐릭터 AI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만들어내는 그런 크리에이터들도 엄청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번에 좀 책임 있는 AI가 엄청 화두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그 성능을 원하는 유저가 있고 그리고 윤리를 지키려는 개발자 뭐 실은 메이저 기업으로 또 올라가려는 그런 욕심도 있을 테지만 그래서 그 사이에서의 어떠한 절충안이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궁금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건 우리 블록체인 쪽 이런 데 사는 얘기랑도 똑같은 얘기고요. 우리 사회에는 언제나 규칙이란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아까 세이프티나 릴라이어빌리티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유를 풀어달라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오픈 AI하고 구글의 그 사례에서 보듯이 투자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그 제도권의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기업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비해서 좀 가볍게 그 이제 도전자적으로 그냥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할 수 있게 되겠죠. 저는 어떤 되게 단순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분노한 사람들이 그게 싫으면 자기들이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뭐 이 비즈니스 또 돈 많이 투자 받아서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 아까 클라우드 같은 그 일종의 법 같은 거 만들어놓은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오버헤드를 하는 거거든요. 인터프리터블 AI도 오버헤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이나 어떤 유저빌리티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방점을 찍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고 써야 되는 거죠. 아니면 떠나면 되죠, 뭐. 네, 시장이 결국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지금 캐릭터 AI 쪽에서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또. 네, 저 같으면 아마 글쎄 직접 서비스 쪽보다는 간접 서비스로 많이 돌려서 사업을 영위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 뭐 수많은 게임사들한테 그냥 제공을 해서 할 수 있게 하든지 직접 안 해버리는 게 더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그들 나름대로 또 고민을 하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한번 역사를 훑어주신 느낌이어서 너무 재밌게 잘 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 사실 저는 이제 AI를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입장이어서 이제 앞으로 뭐 대학원도 진학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사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앞으로 그 머신러닝 그러니까 AI 자체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활용해서 그렇죠. 이제 그 제 2차, 3차 서비스를 만드는 게 이제 앞으로 활성화될 거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제 혹시 그런 게 ML Ops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공부를 해나간다고 하면 AI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더 어떤 미래 가능성이 있을지 아니면은 AI Ops를 공부하는 게 더 미래 가능성이 있을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AI Ops만은 아니고요. AI Ops, ML Ops, Dev Ops, Data Ops 많은데 그런 어떤 옵티마이제이션은 이제 경영이나 이런 서비스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서 당연히 뜰 거고요. 그다음에 유저빌리티, 그러니까 디자이너라든지 사용자 쪽의 리퀘어먼트를 더 잘 캐치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적절하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들이나 운영하는 파트, 그거는 이제 코어를 만드는 종류는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쪽 시장이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17년, 18년 때부터 이미 커머셜라이전 페이지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기술은 커머디티화되고 그럼 기술 자체의 코어를 공급하는 사람보다는 결과적으로는 디자인 쪽이 됐던 뭐 제품 프로덕트나 서비스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다음에 경제성이나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결합하는 사람들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항상 얘기했던 게 그래서 그 사람 숫자가 더 많이 필요하죠. 더 많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래서 AI 대학원이나 뭐 AI 그 기본 원리 자체를 너무 깊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크게 도움이 될까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은 저는 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까지 숫자가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거든.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 너무 과하게 많이 하게 되면 진짜로 필요한 걸 만드는 사람보다는 예를 들어 저걸 잘 쓸 수 있는 엔지니어 집단들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 원리에 가까운 것 쪽으로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는 좀 우려는 있어요. 그래서 되려 도메인하고 결합해서 여러 가지 그거를 시도하거나 만들어보는 그런 게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꿀 수 있는 이게 결합돼서 바꿀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하나를 트라이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연구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되게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원래 그게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열심히 페이퍼 쓰고 연구하고 이제 그런데 그걸 옛날에는 대학에 꼭 갔어야 됐잖아요. 대학에 안 가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활용을 하거나 또는 영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것이 열려 있으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면 되죠. 그래서 어떤 왕도가 있다기보다는 그리고 저 같으면은 이거 이런 얘기하면 교수님들이 되게 싫어할 텐데 저 같으면 너무 오랜 시간을 그냥 페이퍼 쓰려고 몇 년씩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아카이브 같은 데 올릴 수도 있고 간단한 메모 형태의 페이퍼도 좋고 블로그 같은 데에다 GitHub나 데이터와 함께 올려서 쇼오프하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올리거나 이런 식의 활동을 통해가지고 많이 알리고 만들어본 거 공유하고 이게 더 저는 중요한 액티비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chain of thought 프롬팅이라는 거를 되게 흥미롭게 네. 네, 네. 많이 보고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AI가 이제 어떤 대화 형태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과 인터랙션이 많아지면서 어쨌든 윤리라고 말하는 그 기준선, 커먼 센스라고 말하는 것이 되게 저는 흥미롭게 여겨졌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이랑 이런 걸 좀 궁금했습니다. 그쪽도 되게 재밌는 파트로 연구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체인 오브 소트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것에 대한 특징이나 교육의 형태 이런 것까지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중에 Theory of Mind, TOM 같은 거지 우리 그 인지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 시뮬레이티드 된 걸 통해 가지고 많이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놀랍게도 철학도 그래서 지금 되게 다시 융성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번에 뭐 대니엘 데닉 같은 분 되게 유명한 철학자인데 대니엘 데닉 같은 counterfactual self 이제 이론을 지금 내놨죠. 그러니까 가짜 자기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건데 가짜 자기와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러니까 되게 풍성해지죠. 여러 가지가 그 다음에 인간의 뇌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이제 이런 방식 자체가 여기에서 나오는 걸 힌트를 얻어가지고 연구를 해서 뭔가 그 포인트에서 우리의 생각 기전 같은 거를 알고 뭐 치료나 뭐 이런 거 쪽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약간 조금 다른 식 접근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 최근에 어떤 것도 하냐면은 이제 DNA 가지고서 이제 단백질을 생성하는
그 코드가 사실은 시퀀스 코드거든요. 그 코드가 이제 그 프로틴을 코딩하고 있는 보드라고 그냥 의미 없는 코드처럼 보이는, 옛날에는 의미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코드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프로틴 합성 코드나 그런 것들을 제너러티브 하는 시도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몰랐던 새로운 신약이나 단백질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이게 또 일종의 언어 코드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할 수 있는 그 상상의 범위를 좀 넓히면 진짜 해볼 만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인문학 쪽에서 할 거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 옛날부터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저는 의과대학을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마스터는 석사는 보건정책 관리학계 사회과학 계열을 했거든요. 사회과학 계열을 했는데 그때도 인공지능을 도구로 썼어요. 그때는 되게 오래된 얘기라서 2003년에 내가 받았으니까 2003년 당시엔 뭘 썼냐 하면 디시전 트리, 뭐 어소시에이션 룰, 요즘은 안 쓸 건데 케이스 베이스 리즈닝, 추론 이런 거 썼어요. 이게 뭐냐면은 설문이나 이런 사회과학 그 답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론인데, 이게 그 당시에는 언어가 노암 촘스키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기호주의 심볼릭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심볼 간의 그래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석사는 그거를 했거든요. 그걸 했고 박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스퍼바이저런이 디멘셔널 리덕션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줄이는 거, 사실은 그게 지금까지도 핵심이에요. 그거 하고 거기에 어떤 걸 셀렉션해서 인간한테 디서너블하게 보여줄 수 있는가. 저는 이제 컬러 스페이스 매핑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를 했는데, 색깔로 보여줄 수 있는 걸 선택을 했는데, 그거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AI가 이 프로세싱 컴퓨팅이 만들어낸 그 결과하고 인터랙션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직관적으로 컬러 디퍼런시에이션을 해주는 게 가장 빨리 차이를 찾아낼 수 있는 거라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그 이외에도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문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 석사는 그걸로 했고 저는 박사는 옵틱스를 했기 때문에 거의 반은 물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다 그런 거 했죠.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학문을 이렇게 나눠놓고서 뭐 이거저거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영역을 넓히고 자기가 재미있는 거 하시면 됩니다. 저는 또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해갖고 이렇게 히스토리컬하게 누가 왜 무엇을 그 당시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어떤 환경이 있었고 그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 세상은 바뀌어나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번 거시적으로 보는 연습도 좀 하고 그러면은 볼 수 있는 게 많을 거예요. 네, 저 질문들이 많은데 그 아마 온라인 질문도 있어서 이제 좀 손 들어주신 분들 받고 그다음에 네. 온라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ChatGPT 말고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저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금융 IT R&D 팀에 지금 근무 중인 사람인데요. 저도 이 ChatGPT 관련해서 너무 핫하다 보니까 이걸 조사해가지고 위에 많이 보고를 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보고를 하다 보니까 정작 금융권이나 관공서에서는 이런 많은 비용을 들이고 우리 할 수 있는 걸 없네? 당장 적용할 수 없네? 이런 네. 분위기가 지금 현재 많이 있다라고. 금융에는 쓰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기존에도 AI 관련된 것들이 이제 모형들 조그만 과제식으로 많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네. ChatGPT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 이런 생성 AI 같은 것들이 금융권이나 관공서 쪽에는 어떻게 스며들지에 대해서 좀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관공서나 이런 데는 이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처리를 하는 걸 알아듣게 하는 뭐 그러니까 민원이나 뭐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틀려도 그 다음에 한 번씩 컨펌 정도로 하면 되니까 예, 뭐 가능할 거는 같긴 한데 얼마나 그게 지금 하는 서비스 대비 더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금융 부분은
솔직히 그냥 그대로 쓰면 큰일 나는 종류라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어떤 상품이 됐든 뭐가 됐든 고객들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주고받고 주고받고를 해서 이렇게 선택에 도움을 준다든지 뭐 이런 그 유저 인터페이스에 가까운 쪽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냥 전자동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막 하고 이런 거는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프로세스를 중간에 특히 금융이나 의료도 그렇고 미션 크리티컬한 거 있잖아요. 미션 크리티컬한 거는 아까 클라우드나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중간에 안전장치 둘을 몇 개 정도 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킷 브레이크 프로토콜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같은 거에서도 전 개인적으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서킷 브레이크 프로토콜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컬랩스 잘못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장치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해나가면은 어느 정도 해볼 만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막연한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좀 망설이긴 했는데요. 굳이 AI를 나눠보자면 non-symbolic과 symbolic AI 이렇게 나눠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non-symbolic 쪽으로 해서 굉장히 자본 제약적인 싸움의 구도가 돼버렸는데 혹시 symbolic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서 지금의 그런 비즈니스를 뒤집을 만한 어떤 그런 상황에 올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혹은 그런 클루가 있다면 혹시 그런 정보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고요. 이미 모든 것을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까 전에 원래는 분류를 해서 unsupervised, supervised, reinforced learning을 나눴는데 다 짬뽕해서 다 쓰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 workflow 같은 거를 만들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클립 같은 것만 하더라도 결국에는 벡터 인베딩 간에 페어링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심볼 페어링 하고 그러면 다를 게 없어요. 그럼 심볼릭한 철학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젠 더 중요한 게 오픈 API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들 간의 플로우를 이제 가게 하게 될 건데 그러면 그래프잖아요. 이게 일종의 이제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했었던 non-symbolic, symbolic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좀 많이 이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인간과 심리학 뭐 이제 맥스 테그마크 교수가 특히 MIT 교수님이 이걸 되게 잘 아시는데 그 팀에서는 이제 원래 맥스 테그마크 교수님이 물리학과 교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AI 쪽에서 굉장히 많은 걸 하시는데 그 팀이 진짜 다학제예요. 생물 전공한 사람, 심리학 전공한 사람, 법 전공한 사람, 철학 전공한 사람,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뭉쳐가지고 발달 심리학하고 그다음에 뇌의 바이오 인스파이어드한 거에다가 딥러닝 쓰고 뭐 이래갖고 이런저런 실험하거든요. 네, 그런 식의 다양한 어떤 접근 같은 것들에서 발전이 나오지 않을까. 그냥 완전히 새로운 뭔가 이머징하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컴비네이션 되면서 아까 전에 그 겐하고 VA 뭐 이제 그 이런 것들도 보면은 완전히 새로웠다기보다는 이렇게 뭔가의 장단점 갖고 와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질문을 더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질문을 하고 싶으셔서 이제 PPT를 띄워서 온라인 질문 두 개 받고 그 이후에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교수님이 여기는 직접 읽어주시면 되세요. 영어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ChatGPT 같은 경우 한글 성능이 높이지 않는다. 라마도 한글 지원하지 않고 ChatGPT는 앞으로 팡에서 나오게 될 LLM을 한국 엔터프라이즈에 적용하기 위해 현재 인프라 위에서 어떤 걸 더 고려할 수 있을까요? 이거 이제 한글 집어넣어서 학습하면 되죠. 예, 저거를 이제 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즉 저기 코드가 오픈되면
저기에 들어가는 코퍼스 잘 집어넣어서 파인 튜닝하거나 집어넣어서 만들면 되니까 이제 그런 걸 하시는 분들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안 하면 그걸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저런 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글타래 같은 걸 만드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이런 데에서 만드는 것들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글도 조만간 엄청 잘하게 될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둔 아버지인데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이 많은 직업을 대체할 것 같은데 자녀들이 인공지능 세상에 준비해야 할 학습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 학교의 제도권 교육에서는 아직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교육이나 준비 커리큘럼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인공지능을 우리 연필이나 이런 거 쓰는 것처럼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교육 자체는 별로 달라질 게 전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시대라고 인공지능 학과를 만드는 게 과연 옳은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예, 저는 그냥 진짜 완전히 다른 거 다 했지만 어차피 다 공부했거든요. 얼마든지 보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만 전문가식으로 하라고 찍어가지고 하는 게 맞나 싶고 되려 인간으로서 꼭 갖춰야 하는 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리나 아니면 어떤 게 예쁘고 아름답고 기쁨이 뭐고 뭐 감동이 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인간 그 자체를 인간으로 만들게 하는 거와 관련된 체육이나 몸의 어떤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쪽의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수학 같은 것도 이제 수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리고 이게 아름답고 이게 왜 이런 거를 알고 공부를 했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을걸요. 마치 문제풀이 기계처럼 했으니까 다들 싫어하게 된 거지. 변별력이 있단 소리를 해대면서 외워가지고 찍어가지고 맞춰서 뭐로 어쩔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그 자체는 교육의 본질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거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교육하는 기관들은 다 망하지 않을까. 이제 전부 다 알 거거든요. 학위나 이런 것보다 자기의 포트폴리오하고 이런 거 잘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서로 커뮤니티 빌드업해서 만들고 이제 이렇게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거를 대부분 알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잘 안 하는 곳들은 망할 거니까. 예. 그래서 학교 근데 중요한 거는 학교 제도권 교육은 제도가 만들어져서 그 해당되는 시대에 대응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어쩔 수 없이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뭐. 이제 교육 프로세스가 정립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혁 시기에는 제도권은 그렇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되려 이제 많은 곳에서 다양한 정보를 보고 비판하는 능력 같은 거를 가지고서 자기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키워주는 게 제일 좋은 교육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프라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창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됐습니다. 네.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정해져 있고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쓰여야 하고 데이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도 일단은 마음속으로 일단 정리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단계에서 만약에 인공지능 관련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겠다면 네. 우선적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원래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창업하겠다고 막 시작해버리면은 답이 안 나와요, 대려. 네,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직장 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당분간 하다가 이게 진짜 잘 되겠다라고 싶은 고객 반응이나 사람들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창업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빌드하는 거예요. 작게라도 빌드해서 만들어서 아까 스테빌리티 AI 같은 경우에도
그 디스코드에서 만든 것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런웨이 ML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게 됐었냐 하면 창업하고 만든 게 아니고요. 그냥 커뮤니티 활동하고 학교 다니면서 이것저것 만들어 봤는데 사람들이 좋고 쓰고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더 좋게 만들고 하다 보니 기술도 더 좋아지고 동료도 붙고 그러다가 나 투자해 줄게 투자도 하고 이렇게 창업된 거거든요. 창업을 한 게 아니라 창업이 된 거예요. 저는 그런 과정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만두고 바로 시작하겠다. 그것도 젊은 시대에 젊은 때 시간도 있고 얼마든지 열정을 좀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해도 돼요. 그거 괜찮은데 꼭 그렇게 하는 것만은 답은 아니고 뭐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그러려면 이렇게 뭔가 팀을 짜고 시작을 해서 해야 되겠죠. 일하다 보면은 누구랑 뭘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해보시고 나서 생각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희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너무 재밌었잖아요. 유익하고 그래서 약속하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오프라인으로 질문 한 번만 마지막으로 받고 이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저는 그 AI를 통해서 인류를 이제 질병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조금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강연하시면서 많은 이제 굴지의 기업들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이름을 알린 다음에 이제 투자가 이제 엄청난 투자가 들어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를 이제 스타트업이나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경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도 하신다고 또 아까 말씀을 해주셨죠. 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산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는 그건 이제 철학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예를 들어서 피터 티엘 같은 사람의 피터 티엘 장학금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는 대학 중퇴하고 무슨 1년의 접근을 하면은 그냥 2만 불씩 줘요. 그래서 막 그냥 뿌려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치만 이제 저희나 뭐 이런 그 펀드 같은 데에서는 투자 심사를 하는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 없이 그냥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없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런 창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도 뉴욕 같은 데 도시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뭐 예비 창업하는 패키지라든지 뭐 그걸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이 좀 있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때는 제일 좋은 어떤 접근 방법이고, 예,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그냥 투자부터 바라면은 다 실패한 대로 가시면 돼요. 어떤 알파 버전이나 이제 그 정도까지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렇죠. 만들고 그것이 투자자가 보기에 임팩트가 있고 이거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투자를 하겠죠. 예. 그리고 기관들은 그 단계에선 투자 안 할 거고요. 아마도 이제 엔젤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보겠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